중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예비고 학생 상담합니다. 이제 팩트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예비고 애들 대비시켜서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할지 그러면 아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전 된장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1 첫 시험을 보고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할지 고3학 중3학 얘기를 하면 옆에서 고1이 웃고 있어요. 진짜 웃고 있어요. 다. 대면 시켜도 해? 고1? 자, 그러니까 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이 아, 뭐 이 정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들려고 어떤 애는 다 성과 되는데 너 이거는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를 주면 뭐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했다면 네 생각이고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니까 그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 세 가지 다니나요? 과학은 응. 그만뒀고 그럼 영수만 다녀요? 네 영수만 다녀요. 이걸 근 이거를 바탕으로 할게요. 자 이제 영수만 다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보는 거는 국어 탐구에서 통합사회라고 알아요? 고1 때 배우는 게 통합사회예요. 통합사회에서 여기 사회 과목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아? 윤리와사상,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경제, 법과정치, 법과정치, 뭐 세계사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엄청 많죠. 문과는 이렇게 배우고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배워요. 물화생지 1은 알죠? 물화생지 4과목 1, 2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물화생지 1은 거의 다 배우고 보통 2는 몇 개 골라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이걸 많이 듣고 거의 문과 애들이 이거 많이 듣고 니네는 여기다가 또 깔라졌어요. 이 과목 안에도. 어쨌든 영어,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근데 이게 기본 과목으로 들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네. 구경수, 사과, 한국사 이게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 기가를 보든지 도덕을 보든지 그렇죠.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70점을 고등학교 때 맞던 애는 중학교 때 맞던 애는 고등학교 때 50점 정도가 나와요. 20점 정도가 덜 나와요. 90점 맞던 애는 진짜요. 지식인 찾아봐요. 나 중학교 때 90점이었는데 70점 나왔다고 60점 나왔다고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라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시간하고 몇 배 늘릴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 솔직하게 아, 빨리 얘기해. 몇 배? 두세 배. 두세 배. 맞아요. 보통 애들이 세 배를 늘려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야. 근데 공부 양은 얼마큼 늘느냐. 중학교 공부 양에 곱하기 10이 늘어요. 10. 최소. 그러면, 이 두세 배를 늘렸어요. 그럼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다면, 97점, 8점 맞죠.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공부가 중학교 때 공부가 98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3배를 하면 70%의 양이 부족해. 계산되세요? 70%의 양이 부족해. 오케이? 70%의 양이 부족하다면 98점에서 70%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90점 맞던 애는 부족하죠. 70점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70점 맞는 애는 5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잖아 양이. 고등학교 공부를 실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양. 그래서 이 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선행을 해요. 선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왜 시간이 부족하냐? 왜 시간이 부족하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중간기만 합쳐서 최소한 20번 정도 할 시간을 빼야 돼요. 공부 시간에서. 6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수행평가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행평가 만점 맞는 애는.
그러면 네가 두 시간은 덜 자면 돼.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애들이 안 돼. 그래서 1시, 2시까지 해. 그러면 이건 빨리 숙지하는 애야. 20시간 한 거는. 3시간 한 거는. 어떤 애는 학교에서 놀아와서 새벽 2시까지 숙제만 해. 자료 찾고 뭐 하느라고. 이것도 내가 스펙 관리 해준다고 자료 다 찾아주고 어떻게 하는지 아이디어 다 주고 했을 때 3시간이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 자, 중학교 때, 시간이 모자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단어만 알면 바로 답 쓰면 되죠. 중학교 때는 개념을 알면 그걸 간단하게 몇 개의 유형 문제만 풀면 되죠. 고등학교 때는 이 유형 문제와 다른 유형 문제와 연계된 게 나오거든. 이게 일품, 블랙라벨, 1등급 만들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 근데 학교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까지만. 이건 배우지도 않았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변별력 있는 거. 70점에서 100점 사이. 50점에서 100점 사이가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1품 블랙라벨 1등급 문제 만들기 가지 않은 애는 2등급 1등급을 못 맞아. 그리고 네가 중학생이니까 지금 2등급 1등급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공부는 1등급 맞으면 되죠. 90점 맞으면 당연히 1등급이지. 1등급 근처지. 100명에서 3명만 1등급이야. 그러면 니네 지금 30명이잖아. 니네 3반에서 1등. 3반에서 1등만. 1등급이야. 너 반에서 1등 해? 그래야 1등급이야. 그러니까 1등급은 에 2등급은 2등, 3등, 4등, 2등, 3등, 2등, 3등만 2등급이야. 그러니까 지금 30명 안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3등 안에 들지 않으면 1, 2등급 못 맞는 거야. 네가 시험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라고? 네가 시험을 봐서 오, 잘 봤다. 90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 4등급이야. 4등급. 등급 계산돼요? 에?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걸 다 못했어. 했으면 4등급을 늦었는데 5등급은 6등급이야.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중에서 4등급이요. 왜 4등급인지 설명해 줄게. 자, 선행을 했어요. 그래,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 나갔어요, 수학상. 수학상 10번 나갔어. 10회도. 아니. 그럼 몇 회도 됐어? 2회. 2회도 했으면 지금 45점 정도 나와요. 45점? 30, 45점. 고등학교 중학교 한번 봐볼까? 봤어. 몇 점 나오는데? 65점. 65점. 쉬운 거 봤네. 농담이 아니라. 65점, 45점 나와요. 65점 맞으면 몇 등급이야? 4등급. 45점이면 6등급. 이걸 뭐라고? 2회가 아니라 몇 번 해야 된다고요? 10회. 그랬더니, 10회를 어떻게 해요, 쌤? 이게 할수록 빨라져요. 처음에는 쉬운 거 다 하니까.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만 뭐 풀고. 틀린 거만 다시 또 풀고 하면 요만큼 남죠? 요만큼 조금 남으는 거 10번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봐야 한 권. 실제 팩트로 얘기하면 이렇게 수학의 샘, 개념 원리, 수학의 바이블 다 보고 이제 1품 1등 만들기 한 권 풀었어. 그래도 50점 나왔어.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니까. 1품,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요? 4점짜리 모금 전문 문제. 어려운 거. 인강, 최고난도 인강.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무수하게. 이렇게 풀어서. 자, 이거를 두 번 봤다고 하잖아, 너는. 두 번 봤다고 하잖아. 아, 그럼 45점, 65점, 50점이니까 50점 한대. 50점이면 4등급, 5등급이니까 5등급. 진짜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올려갈 과목이 지금부터 네가 수학만 해서 100점을 맞겠다 해도 불가능한 시간이나 밖에 안 남았어. 100점은 안 되고 1등급은 지금부터 죽어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자, 수학 됐어요? 영어. 영어는 어떤 문제가 모의고사는 하나도 안 해도 돼.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그래도 1등급 나와. 단어만 알고 문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이해됐어?
근데 내신은 어법 문제가 30문제 중에서 15문제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문법을 퍼펙트하게 해야 돼. 문법 15문제. 거기다 이것만 하냐. 모의고사 기출문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가 시험범이야. 이것만 하냐. 부교재도 있어. 학교 부교재. 시험범이야. 이거 수업 하나도 안 해. 시험범이야. 이거 등산등성해. 시험범이야. 교과서. 교과서 있지. 교과서. 퍼펙트하게 다 외워야 돼. 거의. 그러면 이렇게 됐어. 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듣기 빼고 예를 들어서 30문제라고 치면 18번부터 45번까지 하면 뭐 어쨌든 아, 20부터 45번은 몇 문제냐? 아 18번부터 45번까지 18번부터 45번 몇 문제야? 그러면 뭐 한 30문제 치고 이 30문제 분석서를 줘요. 그게 한 30장 돼요. 30페이지 한번 해볼게. 30페이지 여기 변형문제 풀 거야 안 풀 거야? 풀어야죠. 그러면 그럼 한 100페이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신에 있는 자습서하고 그죠? 그 문제가 50페이지 정도 돼요. 요거 문제 풀 거야 안 풀 거야? 풀어요. 또 그럼 또 100페이지 정도가 돼요. 요거 부교재 변형문제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요. 여기다가 학교 기출문제 풀어요 안 풀어? 풀어요. 또 50문제. 페이지가 100, 200, 300, 400페이지 400페이지. 영어 중간고사 범위만. 그 400페이지에 한 번만 보면 다 끝나요? 자기는? 능력이 좋아서? 그럼 이거 400페이지를 두 번 보려면 거의 1000페이지 분량이에요. 그죠? 이거는 문제 무한개 쓰고 이 1000페이지 분량이면 중학교 영어 공부 범위의 3배에서 5배 아니에요? 이거 5배. 자, 이건 무한배. 이제 적어도 뭐라고요?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10배. 이제 중학교 공부하고 배수가 이만큼 차이 난다. 자, 국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고 간단하게 났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배우면 이거랑 연계한 지문도 나와요. 이거랑 유사한 지문. 이건 안 배웠어. 이건 배웠는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걸 빨리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거랑 연계된 지문이 나오는 문제들은 많이 풀어야죠. 아? 그래서 이것도 5배 이상이 돼요. 됐어요? 통사하고 통과가 되었는데 통사는 단어 아는 애들은 좀 배경지식 있는 애들은 좀 잘 풀고 아닌 애들은 못 풀어. 왜? 중학교 때 배우는 온갖 사회 사회 종류들 다 들어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배경지식이 없으면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는 기타 과목은 잘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한 두세 배? 두 배 정도 늘었다고 세 배 정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하면 될 거야 아마. 물화 생지 다 끝났어요? 완. 이제 통과는 뭐냐면 물, 화, 생, 지에서 여기서 삐끔, 찔끔, 찔끔, 찔끔해서 짜증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쪼르르 막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짜증게 돼서 됐죠. 근데 내가 물리 전공이야. 그럼 물리 자세히 가르쳐 안 가르쳐? 그렇죠. 그러면 물리 문제가 어려워? 아주 쉬워? 어려워요. 그래서 물화 생지를 완을 다 끝낸 애들은 이거를 통과를 쉽게 해. 굉장히 편하게 90점 맞고 그래. 근데 모르는 애들은 이거 유전자 이거 뭐예요? 생물에 나오는 거 생화. 그 물화생지를 다 끝난 애는 이게 되게 종이형으로 되게 좋아. 근데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수학하고 똑같아. 기본 개념을 가르쳤는데 기본 개념 여기에는 뭐라고요? 기본 개념만 가르쳐주고 문제는 여기 물화생지 완 수준으로 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생물은 자기가 기초가 조금 있으면 그냥 공부할 만해가지고 다 맞는데 물리는 조금 어렵고 응용문제 되면 싹을 다 틀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맞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1, 2등급 나온 애들은 물화생지 완을 한 애들이야. 그럼 물화생지를 완을 다 끝냈냐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공부하냐. 저 개념풀 같은 통합과학, 통합사기를 하나 풀고 하나 통합과학, 통합사기 사
그럼 이거랑 요거랑 출판사가 달라. 개념풀은 참고서야, 참고서. 출판사랑 상관없이 공부하면. 자습서를 하나 더 사. 그래서 풀어. 그럼 우연히 이게 걸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자습서를 더 사. 이걸 풀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학교, 요 출판사로 걸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 여기다 정리해. 근데, 아, 그렇지, 그랬어. 아, 이거 이제 다 끝내고, 당연히 이거 하나 더 해야 된다, 다 풀어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하나만 갱신이, 세 번. 이거 열 번 본 다음에, 이거 풀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거 세 번. 그럼 60점 나와. 이거 세 번 다 풀고, 이거 다 풀었어. 모르는 거 없대. 60점 나와. 이해돼?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했어. 이거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국어도 막 이렇게 해서 다섯 배에서 풀리고 통합상 통합학인데 한국사 엄청나게 이 중학교 때랑 다른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 왜 해야 될까? 엄청나게 많고. 왜?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뭐 상관없어. 잘하잖아, 애들은. 그럼 고등학교 또 바로 따라가가지고 바로 해. 근데 이제 자세해져 버리니까 흐름을, 초등학교는 간단한 흐름만 알면 되고, 중학교 때는 왕조 중심으로 사건만 알면 되는데, 고등학교 되면 막, 근현대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자세하게 배워.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야 돼. 이걸 못하는 애들은. 노. 자, 팩트로. 현재 한국사를, 네가 현재 상황으로, 내가 좀 프린트 풀고 노력 안 하면, 이거 7등급 넘어. 지금 내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 나랑 얘기할래? 이거를 7등급을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리려면 내가 저는 프린트 다 보고 네가 외우려고 하고 네가 어느 정도 이걸 요점 정리해서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밑줄 쳐서 나머지 하나의 프린트에다 빡빡하게 다 내가 모르는 거 정리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고등학교 내내 편해. 이해됐어요? 에? 다음 통합사에는 통합사 샀어요? 특목고 안 갈 거잖아. 어, 사셔야 돼. 왜? 지금부터 얼마큼 남았어요? 예비고? 8개월. 분량이 얼마큼 남았어요? 70%가 부족하니까. 시험 기간 하나 하면 70%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 기말 동안에, 중간과 기말 사이에 수행 평가하고 그러느라고 시험 공부할 시간이 한 주밖에 없었어. 금년 애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름방학에 다시 땜빵을 하더라도 1학기치는 뭐라고요? 중간 기말 거는 다 풀어야 돼. 얼마큼씩? 이 70%를. 70%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몇 점은 맞고 입학해야 돼? 70점 이상. 그래 나머지 30% 하지. 30점.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하나씩 하면 네가 꾸준하게 막 8달 막 쭉 계속 화이팅 하면서 공부한다고? 나한테 얘기해봐. 그렇다고? 한 달에 여유는 땡땡이는 네 거지? 너 롤로 한 달 할 거잖아. 롤 한 달. 그럼 지금부터 몇 날 해야 돼? 그럼 통사 사와야 돼. 내 거 다 풀어야 된다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보. 뭐라고? 다 읽고 모르는 단어 다 물어봐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풀고 틀린 거 다 물어봐야 돼. 세 번째, 이 틀린 거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에 나오는지 본문에 다 찾아놓고 딱 끝내야 돼. 이해는 다 하고 있어야 돼. 그럼 계약하면 뭐만 해야 돼? 문제 풀이만. 70%까지는 내용 공부, 30%는 문제 풀이 아니야? 아니야? 통합사에 몇 권 해놔야 된다고? 두 권. 통합과학 몇 권 해놔야 된다고? 세 권. 한국사 이렇게 다 해놓고 한국사 개념풀 같은 거 한 권도 해야지. 응? 한국사 개념풀 한 권. 한국사 한 권, 통합사에 두 권, 통합과학 세 권. 국어는? 자, 국어 문제 푸는 법.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겹쳐서 나오지. 모의고사를 한 권 푼 다음에 왜? 문제 푸는 걸 배워야 되니까. 에? 이걸 배우면서 왜? 교재가 너무 많아. 어떤 거 할 거예요? 아, 근처하고 그걸 해. 충남과하고,
충남국과 하고, 어? 사고과 국어 찾아가지고, 요 출판사, 홈페이지 가면 있다. 이거 사가지고, 거의 안전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두 권을 해라. 이해돼? 자, 수학 지금 하지, 이거. 이거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5배 정도, 이게. 지금 숙제 내고 하는 거 5배 정도 안 하잖아? 그러면 3등급, 지금 2점 쓰면, 4등급 이상 막 힘들어. 왜? 너만 공부하냐? 다 공부해. 내가 그랬지. 1등급은 공부 엄청 잘하는 거야. 1등급은 서울대 간다는 거야, 서울대 공부대. 대전에서, 중심권에서. 2등급은 뭐라고? 인서울 한다는 거야. 그럼 3등급은 뭐야? 국립대 자유롭게 간다는 거야, 충대 이런데. 에? 4등급도 가. 자소서 써서 보내고 막 그랬어. 자, 뭐라고? 서울 상위권, 인서울, 충남대나 경기권. 에? 그 다음에 대전의 4년제. 아, 네가 맞은 점수가, 아, 예를 들어 90을 맞았어, 이번에는. 그 전에 70이었어. 그럼 네가 지금도 90이야, 강균이? 모르잖아. 어쩌다 70에서 90 맞았어. 다 똑같았는데. 동아세메터 와서. 와서 뭐 했는데요? 네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 전부 다. 롤 안 하고. 네가 공부를 하면 되는 앤데. 여태까지 안 했어. 해본 적이 없어. 끼껏 해봐야 70점에서 90점 되면서, 어, 나 공부할 줄 안다고, 어, 인정! 너 한국사만 뺐으면 너 96? 어, 오케이, 인정. 그 뭔 소용이야, 뭔 소용. 지금 처음 해봤는데. 이 90점짜리가 뭐라고? 고등학교 70인데. 뭔 소용이야. 어, 뭐, 4년제는 가잖아요. 오케이, 그럼. 충대 4년제는 가지. 잘했네. 열심히 했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근데 네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라고? 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방학 동안 팡팡 놀다가 공부했는데, 여학생이 어쨌든 92점 맞았어. 방학 동안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더니, 자기 공부해본대. 고등학교 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8개월 남았지 않니? 너만 8개월 남은 줄 알아? 다른 애도 8개월 다 남았는데. 근데 너는 롤을 해야 돼. 뭐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롤을 하면서 나는 1등급 맞지 않겠다 라는 거. 이쪽 불가능해. 팩트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 응. 네가 일주일에 한 2시간만 롤 하겠습니다. 뭐 한 3시간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라면 롤을 하면서 1등급 불가능. 이제 2등급도 네가 롤 하는 외 시간에, 그러니까 롤에서 그래도 흐뭇했다. 나 죽어라 하겠다. 죽어라 해야 가능. 그러니까 지금 네가 현재 이렇게 쭈루룩, 자, 이거 많이 했지. 두 권, 세 권, 국사도 한 권, 어? 국어도 이렇게 두 권, 모의고사까지 세 권, 그치? 이거 수학도 막 5배 해갖고 더 많이 하고, 영어도 막, 어? 문법 하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했지. 어? 그래서 3등급. 애들이 외면해. 이걸 계산 안 해. 근데 잘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4등급 나오고, 어, 망했어. 무슨 쇼? 너 3등급밖에, 너 죽어졌을 때, 죽었을 때 3등급이었는데, 네가 안 해갖고 4등급, 5등급 나온 거라고. 아, 나는 2등급, 1등급 언제 받아보냐고. 해야지, 8개월 동안 죽어라. 몇 번 해야 전교 1등이냐? 30번. 시험 범위래, 30번. 몇 번 해야 1등급 나오냐? 최소한 20번. 그러니까 1등급. 이건 전교 1등. 0등급. 몇 번 해야 2등급 나옵니까? 최소한 15번. 시험 범위. 상위권 범위까지. 어? 3등급. 그럼 애들은 왜 4등급 나오니까? 7번에서. 7번 이하. 너 몇 번 했어? 2번. 그것도 요 부분만 두 번. 네가 지금 책 뭐 보고 있어, 수학? 개념 원리만 보면 아무리 잘해도 2.5등급.
아 진짜 똑똑해 얘가 막 응용도가 엄청 좋은 애야 그러면 1등급 1등급은 못 맞아 왜 1등급 문제는 안 나와 거기에 이해됐어? 개념할 일 10번 안 해가 80점 맞더라 됐어? 그러면 5등급, 6등급 외우면은 4번 했대 4번 얘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했어 임마 너 3번 한다며 너보다 열심히 했는데 무슨 자 그래서 너 몇 등급 맞으면 돼? 최소 양 알려줄게 2등급 2등급? 영어 문법 책 있죠? 고등학교 거 문법 전부 전체가 다 나오는 문법 책 이거 20번 보셔야 됩니다 수학 개념원리 끝나고 일품, 1등 나열기, 블랙 나열, 요 세 개까지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10번 본 다음에 요거를 한 권에 5번 정도씩 풀어서 최소라 끝내야 됩니다. 이거 10번 빨리 보고. 일품, 1등급 만들기, 블랙 나열을 5번 이상 보고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2등급 나옵니다. 1등급 기준은 더 살벌해. 국어. 모의고사를 한 건 다 빨리 풀어가지고 본인이 내가 맨날 이 벗어나는 이론 프린트 주죠. 이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어 두 권 정도 근처 학교 거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통합사에 두 권 정도 푸셔야 되고 통합과학 3권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사 기본서 한 권하고 문제만 나온 거 한 권 이렇게 두 권은 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거 한 권. 권수로만 둘, 셋, 넷, 다섯 권, 여섯, 일곱, 그죠? 일곱, 여덟, 아홉 권. 10, 11, 12, 13, 14, 15, 16권 지금 16권입니다 16권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권은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2권 오! 두 권을 나가는데 이 두 권을 몇 번 봐야 돼요 이거 한 권인데 20번 봐야 되잖아 이거 5권 보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권 나가면 불가능해 어떻게 나가야 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권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주에 한 권 이해돼요? 일주에 한 권은 나가셨는데 무슨 책이든 일주일에 한 권은 나 이게 불가능하니까 중2 때 선행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는 선행이 아니야 6개월 남았어요 예습 너 선행 아니라고 예습이라고 예습 어떤 애가 선행이냐면 중2인데 수투까지 다 끝나고 수학 수투까지 다 끝나고 다시 상하로 내려왔거든 물화생지 완투 다 끝났어 이거 다 끝났어 수학 상뿐만 아니라 상, 하, 수완, 수투, 미적, 확통까지 다 끝났어 그리고 다시 상으로 내려왔는데 상이 몇 번째냐 그랬더니 다섯 번째래 학원 수업을 그래서 번아웃 됐어 너무 많이 해서 한국사 봤더니 47점 나오대. 통합사, 통합과 이게 물화생지 완투 다 끝나니까 다 보니까 만점 나오대. 이것도 다 풀었더니 하나 틀리대. 3대. 하나 틀리고. 어? 이거 다 맞고, 이거 하나 틀리고, 이것도 한국사도 하나 틀렸어. 그것도 실수로 틀렸대. 국어만, 푸는 속도 때문에, 너처럼. 푸는 속도로 쳐서 여기까지 풀면 다 맞아. 그래서 거기, 이거 푸는 속도만 해결하면 돼. 수학 시험 봤더니 97이야 영어 다 맞아 자 걔가 뭐라고? 중2 때까지 2시부터 1시까지 학원 들어 걔가 잠깐 쉬더니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한대 걔랑 경쟁해야 돼 그게 2등급이야
왜? 야, 충남고 1.7등급이야, 1.7등급 내시.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도. 네? 정수로 서울대 갔다고. 내신 1.7등급이요. 1등급 만들기가 왜 힘드냐면, 국사를 1등급 맞으려고 했더니 얘 국사 덕후야, 진짜, 전산동에. 국사 덕후들. 응? 국사만 좋아하는 애들. 수학하기 싫으니까. 국사 1등. 야, 물리 덕후래. 자기 물리만 좋아하는 게 있지. 물리 걔가 1등급. 저기 국어 덕후가 있어. 국어는 다 해야 돼. 끝장이라고. 국어 1등급 걔가. 1등급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제가 전교 등수는 50등인데, 학원 다니고 했는데 이 과목을 좋아해가지고 공부 안 되면 맨날 그거만 해가지고 엄청 잘해. 영어 덕후 있어요. 영어. 외국에다 살고 나가고. 영어가 만점이 아닌 적이 없대. 게다가 1등급. 1등급이 현실적으로 1등급 불가능한 만큼 힘들다니까. 아, 쉽게 보니까. 어? 2등급도 엄청 잘하는 거라니까. 3등급은 노력하는 애고 엄청나게. 그냥 3번 할게요. 그러면 5등급이라니까. 너 5등급 맞자고 돈 내고 학원 다니고 여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네 마인드가 그게 아니야 지금. 이거 누구도 아무도 너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해줬어. 나 얘기했어. 동화쌤입니다.